시편 49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기울여 기울이고 나의 말을 거기에 던지리라.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불량을 스스로 자랑하는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구속을 구속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영영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준 것을 누가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경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열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이 양태로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며 또 청소년과 박치에 그들을 갔으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거쳐서 음부에서 서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세라. 누군가 그의 주인이고 그의 주인이고 너는 두려워하며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계신 동안에 자기의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여자의 사실에 사랑하여 사람들이 너를 지나지 않았지라도 그가 자기 열정으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종교에 되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Man that is in honor and understand is not is like the beast that perish. 짐승은 먹을 것만 찾잖아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요. 제가 그렇게 하나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얘도 뭐 논란에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예레미야 chapter 6 16 through 19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오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밖에. 예레미야 보고 네가 이 성읍을 다녀봐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도록 했어요. 노아 때도 노아 한 사람 외에는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담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죠. 그때 900몇십 년 살았으니까 쭉. 노아 이전에 죽은 사람까지도 아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전을 통해서 발 없는 만 처리간단 말이죠. 그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이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멸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옛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길이다. 그 옛길이 뭘까요? 근데 옛길이 선하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온고이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보다 더 되네. 온고이지신 다섯 등자네. 한자로. 한자를 못 배운 사람은 뭐 들어보지 못했겠죠. 온고이지신이라는 뜻은 옛것이 새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뭐 모든 처치 모든 좋아해요. 21세기 어쩌면 처치 그래요. 아닙니다. 옛길이 선합니다. 세상 사람도 옛날 것이 더 선하다고 그래요. 그게 새것이라고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크리스천이라는 자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거절하는 때가 됐어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또 그 길로 걸어가겠지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 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겠다. 말씀이 반명해 주나요? 기도가 반명해 주나요?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아예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의 혼의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면 평안합니다. 죄를 안 지면 평안하죠. 죄를 지면 항상 불안하죠. 혼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불면증 환자가 많아요. 아이고, 아이를 쓰거나 감사하면 어떡하지? 이거나 걸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 말고 소위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들은 혼의 쉼을 누리는 것은 당장 이 썩을 육신, 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일주일 7일 동안 24시간 오픈하는 가게를 해가지고 식당을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쉼을 누리지 못하다가 엄청난 일을 치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파수꾼을 세웠어요. 요즘 말하면 그들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런데도 목자들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한테 내려오십니까?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 그때 나팔 소리 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난리가 났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옛길 선하길 따라가지 않다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에게 본복이야. 여러분 군대에서 말이죠. 한 사람을 그냥 기업을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본보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을 택했다면 우리는 뭐 말도 못해요. 한국 민족을 이렇게 되면 벌써 저 핵무기를 가지고 다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돼요.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오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길을 따르지 않을 때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시기 원해서 그 재앙을 가져오신 이유를 얘기해요.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말이죠. 또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받은 것이 세계 역사에 나오죠. 바벨론에 찾아오는 문화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들이 이곳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재앙을 받았지. 근데 보면 세상 세계 사람이 올 때요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명만 얘기해. 역사 선생이 그것만 얘기하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그 강한 힘을 줬는지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이방의 꼴이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썩을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나와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의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오늘 배교했죠. 주님을 버린 게 뭐죠? 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아까 성경 보시아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면 개혁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 하는 사람이 지금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성경을 출판하러 가져오면 자기 읽어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고쳤대. 여러분 야, 이 얘기 듣고 별로 안 놀라시네. 개혁 성경을 출판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읽다가 교정하다가 자기 생각이 틀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다 고쳤대요. 그분이 지적되는 건 우리 교회 시간에 가야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출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들 막 그대로 고쳐놨으니 그거 참 우리는 얼마나 이 변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더하지도 않은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게 보통 행복, 이거를 행복한 걸로 알아야 돼요. 아멘. 네. 뭐 기념 성경만 최고냐, 뭐 행해야 되지, 뭐 물론 행해야 되지만 일단 말씀이 있어야 행할 거 아닙니까? 기념 성경 보면서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말씀의 그 깊은 걸 몰라서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죽으라고 돈만 번 거야. 그때 그 밑에 독이 빠진 거야. 아무리 부어도요 맨날 그만 행복거려. 이런 말 있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단 말 있죠. 죽으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외쳤어요.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이 배교라는 게 바로 주님을 버리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입으로 뭐라는가 하면 그 옛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계세요. 아들들에게 그 길 따라가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79가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어로 judgment예요. 공의의 judgment. 그 다음에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분을 따라가면 축복하시고 아니면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길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길이다. 아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니까? 찬송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 찬송가 보세요. 한글 찬송가 좀 번역을 잘못한 분이 여러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류관을 만다고 그러는데요. 세상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짐 없어요.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지고 갔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옛길 선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유대 땅에 나타나셔서 그 옛길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람의 말씀이에요. 제가 입이 마르도록 얘기한 거예요. 증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적다는 게 영어로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부해 보세요. 좁은 길이 있죠? 여기 넓은 길인데 이거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죠. 큰 교회 가면 시끌벅적하죠. 웅성웅성 재잔재잔 이게 뭐라 그랬죠? 깔깔 응? 깔깔 좋아하죠? 말씀을 들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데도요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분명히 주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문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네로우 게이트라고 그러지 않았죠? 스트라이트 게이트. 이건 스트레이트라는 뜻은 뭐라 그러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하나가 영어 단어 하나가 우리 한국말로 좁은 길이라고 그랬지만 그 스트레이트라는 뜻에 네로우라는 뜻도 있지만 좁다는 뜻도 있지만 그 좁은 의미가 나와요. 좁은 의미는 주님을 따라가고 나를 부인하다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사기도 못 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업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업하는데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살 길이 별로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운전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운전하는 건 그거는 뭐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거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전도하려고. 전도하고 돈도 벌고 교회 재정도 좀 도와주고 저랑 어떻게 보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나갔는데 저라도 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 동업자가 몇 명일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 기대하지도 말아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가르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자면 멸망길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랬어요.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도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힘을 써야 되나 내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기를 원하죠. 어떻게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원하죠. 근데 못 들어가. 욕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든지 모르겠노라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의 면전에서 먹고 교회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기 임자하신 가운데 먹고 마시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예배 끝나 먹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몇 년 해봤지만. 그러면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든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다 해당되죠.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울며 이 가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들도 있으리라. 수없이 죄악을 하고 깡패짓하고 살인자일지라도 마약 중독자일지라도 알코올 중독자일지라도 다 깨닫고 좋은 분은 먼저 들어가는 세상 말로 장땡이지 아무리 몇십 년 믿어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래 다녔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일에 힘써야 하는지 깨달아야 되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뭔가 이걸 또 말씀하십니다. 자꾸 말씀하십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누군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때 이순신 장군 이걸 알았어요. 양심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었거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은 자기 양심을 위하여 생명을 잃으려고 그랬어요. 왕이 죽이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열 번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야? 한국의 춘향전 소설 쓴 게 그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춘향이는 비록 기생 딸이지만요. 물론 소설 얘기지만 이게 하나의 그 교훈 아닙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지만 이도록을 기다리려고 말이죠. 죽을 각오까지 했죠. 생명을 잃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잃었습니까? 찾았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야 너 돈 벌어가지고 너 돈 버는 거 좋아하지만 너 평생 돈 벌면 얼마나 세입하겠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때 뭐 크레딧카드 빚도 많이 있었고 말이죠. 아 이거 뭐 빚 안 지면 장땡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세상은 그렇단다. 너 이 혼이 그때는 혼이 뭔지 몰라. 영혼이 천하도 깨운 거 알지. 나 함께 같이 일해서 그 사람 하나 구원하면 온 천하를 얻는 건데 너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냐? 이런 감동 이런 그 영적인 음성이 들려서 아이 물론이죠. 그랬더니 그럼 너 있는 곳 떠나야지. 아브라함은 떠나볼 때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다. 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의도 안 하고 사표 냈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다 지나간 얘기지만.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혼이라고 증거했죠.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혼들의 구원이다. 몸이 아니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견딘다는 것, 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공경을 궁핍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모욕을 당해도 쉬운 게 아니죠. 궁핍도 쉬운 게 아니고 박해도 쉬운 게 아니고 공경이 디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게 기쁜 게 아닙니다. 약한 거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파. 그러죠.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세요. 사도바울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가던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고난을 기뻐하게 될 때 육신은 약하게 되지만 그의 혼은 오히려 강하게 되었다고 증거했어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하냐. 우리 혼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샘표관장도 맛을 봐야 맛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보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다 해도 에이 그게 뭐 맛있어. 간장이 뭐 맛있어 그러는데 샘표관장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쌀밥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움푹파가지고 계란 하나 딱 풀어가지고 샘표관장 넣어서 비벼 먹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돼서 그렇게 안 해본 거지만 나는 그게 아주 아주 별식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뭐 거기 뭐 그게 뭐 그게 뭐죠 뭐 올가닉이 아니라고 뭐 균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분 상하니까 그래. 균이 우리 몸에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의와 공의와 공평의 길을 따라서 옛길 선한 길을 따라갈 때 육신적인 모든 고난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육체에 가시 때문에 고통하며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이 기도 응답받은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나의 그 약한 것들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끄럽죠? 공경에 취한 것도 부끄럽죠? 약한 것도 부끄럽죠? 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기 하려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가 병에 걸려도 다 얘기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자식이 문제 있어도 다 얘기해요. 자기 문제 있잖아요, 문제. 이거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얘기해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도 자랑한다고 해요. 그래야만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주여 열 흐르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찬송이 날개 뛰어나가 있기도 했어요. 어릴 때 날개 뛰어나가 있기도 했어요. 그거 아마 그때 그 번역한 사람이 날래개가 어떤 말이에요? 저기 저 이북 말이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날래개 뛰어가죠? 이거는 내가 죄로 지금의 피가 다 나는 용서이기 때문에 날래개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 목사님들 전도 훈련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목요일 저녁까지 했는데 수요일쯤 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성령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냥 흔드니까요. 목사님 나와요. 줄 서서 나와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목사직 안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자매인가? 가늠했고 지금까지도 가늠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니까요. 아니에요. 불을 켜세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겠어요? 부르게 안 했겠죠?
자기 죄를 자랑할 때, 용서받을 때 이걸 기뻐해야죠. 수근수근 아, 우리 목사가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옛길 선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따라가지 않다가 그 재앙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좁은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좁은 문을 잃는,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었어요. 제 앞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따 이성경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개혁을 버려야 돼요? 또 사도신경이 이렇게 캐톨릭에서 나온 걸 하니까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옛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저 1대1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남아있죠 지금. 누가 끝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대만하는 사람도 사도바울과 동역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저 교회도 장로들이 둘이 떠났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1대1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면 아멘. 그게 보장된 길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인터넷 찾아보다가 야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어? 아이들한테는 다른 그림 넣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아이들 주보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행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듣고 또 들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속에서 이제는 혹시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좁은 문을 행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생명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오. 아멘. 약하고 병든 사람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여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내 보다 예수로
찢긴 살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과 또 주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포도즙은 주님께서 한 번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할 때까지 안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안 죽으신. 이게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거는 내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혼을, 우리 영을 이미 거룩하게 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찢긴 살,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생명이 따르죠. 우리가 피를 통하여 영생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혼이 영생을 받았을지라도 이 생명의 살을 상징하는 이 생명의 말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이거는 성찬 그러잖아요. 성찬은 저기서 나온 거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Lord's Supper.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제거하신 예수의 보혈 한 번으로 끝난 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피를 청구하면 또 씻어주는 거죠. 구원밖에 씻어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씻어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피가 절대 안 씻어져요. 평생 가르치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물을, 말씀은 뭐가 생수의 근원이 말씀 아닙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리다가 결국 저렇게 지금까지도 지금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다 멸망하고 대환란 때 그때 예수를 알아본, 예수야를 알아본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이 소수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온 땅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의 반찬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신 그 밤의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 내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직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For I have received the Lord, which also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a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ou,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do sho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므로 누군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his bod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at bread and drink of that cup. For he that eateth and drinketh unworthily, eateth and drinketh damnation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슬립이란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마음대로 먹고 마세요. 그러다가 자기가 약하고 병들었는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죽는지 몰라요.
뭐 세례받은, 뭐 침례받은 사람만 자기 그런 거 없어요. 한편 강도는 침례 안 받았어도 세례 안 받았어도 주여 부르고 믿었을 때 바로 나무해갔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데서는 침례가 구원한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은 침례 받겠죠. 믿고 세례받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들도 믿었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 와 계시고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달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 몸이 뜨끈하면 주님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키신 사랑, 우리 때문에 쪼개진 삶, 죄가 없어서 누리게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을 쪼갠 자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죽인 자들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 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증거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한 회개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이 포도주, 죄 없는 포도주,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양심 속에 깊이 박혀있는 13가지 악한 생각들, 살인까지, 간음까지, 모든 13가지의 죄악들, 이것들을 이미 제거하신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베낄 수 없는 이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